국내에서 발행된 출판물의 유해성을 심의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최근 초중고교에서 교육 중인 성교육 도서에 대한 유해성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유해성이 없음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성교육 도서가 준아동학대에 해당되고 음란하고 유해한 도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학교 도서관 사서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교육 권리를 막지 말아달라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초중고교에서 쓰고 있는 성교육 도서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유해할까? 경기도와 전국 학부모단체연합이 경기도의회에서 성교육 도서가 유해하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도서 47권에 대한 심의에서 전부 유해성이 없음으로 결론내자 이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성교육 도서가 음란하고 유해한 도서인데 교육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음란하고 유해한 도서들로 가득 차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우리 자녀들이 정체성과 성 가치관이 무너지고 성에 함몰되어 자신이 하는 행동이 성 중독과 특히 이들은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결과에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성교육에 대한 방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정하게 재심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적극적인 조치를 이 같은 학부모 단체의 주장에 경기도 내 학교 사서들은 성교육 도서는 필수 도서라는 입장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성교육 도서들이 국내에서만 유해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아동과 청소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성교육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성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상에 이미 가르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일부 페이지를 강조하면서 이것이 아이들에게 유해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논리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지난해 일부 학부모 단체들의 기자회견 후 도내 학교의 성교육 도서 2,500여 권이 폐기됐는데 이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강조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 스스로 성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불거진 성교육 도서 논란. 성교육 도서가 유해한지 아닌지를 두고 설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